자, 오늘 회의 시작합시다. 오늘 안건은 뭐죠, 이 차장? 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항공사고, 그리고 이제 휴가철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쩍 항공사에 대한 그 윗선의 관심들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단독 항공으로 우리 대한항공을 월남전 이후 쭉 키워오다가 아시아나가 또 창립이 되면서 둘이서 이제 잘 경쟁 체계를 이뤄나가고 있었는데, 요즘 뭐 늘어나고 있는 국제 시대의 어떤 교류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항공업에 대한 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특히 지금 사고가 심하게 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 같은 우리 공무원들 사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네, 일단 그 중국에 연수차 갔던 공무원들이 그 좀 커다랗게 버스에 사고가 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지방 연수차 이제 갔던 공무원들이 중국 지린성 지반입니다. 그러면 지반이면은 중국 만주가 되겠는데요. 만주 지역을 이제 이른바 좀 수련차 관광 이렇게 해서 가던 한국 공무원들이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서 1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십 명이 부상을 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차장. 네. 이게 말이야. 그 여기가 보니까 백두산 근처 어디 관광 갔다 오다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네, 길림성이니까. 네. 이게 무슨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연수를 하는데 행정에 대한 어떤 선진국이 아니라 중국이 선정된 이유가 뭐야 이게? 아무래도 관광 비용이 좀 싸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짜서 내보낼 때는 그 적정 예산을 통해 가지고 최적지를 찾게끔 돼 있는 건데. 왜 어떻게 우리나라 행자부가 행정에 대한 연수를 하러 간다고 하면서 중국을 몇 년째 이게 댕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지금 중국 가서 배워올 게 있는 거야? 아, 그래도 중국이 요즘 G2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인데 배울 게 있진 않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이거 회의에서 농담하고 있어, 이거. 한국 사람이 말이야, 백두산 밑에 산골 시골 마을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이게 연수에 의한 사고야? 연수를 빙자한 관광이지, 이거. 이거 담당자 이 저기 연수 관련해가지고 기획한 담당자들 누군지 이거 조사돼 있나?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관련된 연수원장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일단은 이게 자살이 좀 약간 미스테리한 게, 자살을 한다는 거는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꼈거나 뭐가 이유가 있을 건데, 보통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뭐 억울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서가 없습니다. 유서라고 발견된 게 물음표 하나 딸랑 있는 게 남았거든요. 이게 뭔가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좀 의심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안이 이게 상당히 좀 중대체한 사안인 것 같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 언론에 대한 엠바고 걸고, 네. 여기에 관련된 건 내가 따로 담당 부장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 이거 함부로 들쑤시지 말라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럼 일단 저희 2차장은 전체 팀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와 관련된 미스테리와 배후,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작가나라는 이른바 NGO 시민단체 회원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언론 동향이나 여기 사고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민심 동향을 좀 수습을 해봐가지고, 네. 이게 그 외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자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음모론을 유포하는 그런 이제 숨빨갱이들 저희들 한번 철저히 조사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행정 연수를 빙자해서 그 우리 그 해당 공무원들 중국에 이렇게 관광 여행 좀 시키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뭐 비용이나 안전관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같은데, 이걸 괜히 들쑤셔가지고 괜히 뭐 정부나 그 행정부에 대한 질책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걸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련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좀 부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현지 가이드하고 현지 여행사의 어떤 잘못된 점, 미비했던 점, 그들이 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뭐 저희가 예전부터 했던 것처럼 생존자분들에 대한 심리치료 이번 사건에도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차후에 어떤 여론의 안 좋은 동향들은 아마 아직까지는 뭐 포착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이 한국 공무원들이 지금 사망한 사건인데 정부가 너무 늦장 대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난이 지금 아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3시에 났는데 9시가 되도록 명단이 안 나왔어요. 사망자 부상자 명단이 제대로 물론 뭐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와 부상자가 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의혹도 제기가 되고 아무래도 뭐 그쪽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그쪽이 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좋지 않았던 쪽으로 현지 사정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고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습할 수 있도록 또 변명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지 이쪽에서. 그러려면 저희들도 팀을 보내는 것이 같이 공조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나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좋아. 네. 구체적인 증거나 나중에 가서 이거에 뭐 다시 이걸 감찰을 받을 경우라든지 감사를 받을 경우로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자료를 남기지 말고. 구두로 가급적이면 보고를 시켜서 어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선으로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는 정말 우연한 사고였다. 그리고 안전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현지 여행사 내지는 버스기사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그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 이미 JT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은 이미 안전벨트로 그렇게 좀 지목을 됐고요. 안전벨트 미착용이 문제였다. 중국의 버스가 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럽지 않느냐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중국 버스의 안전벨트가 원래 착용 불가능한 상태였다. 라는 식의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JTBC에서 전체적으로 안전벨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보도가 이미 나갔습니다. 일단 그럼 방송 프로에 이렇게 합시다. 중국산 버스의 안전 문제, 설비의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를 좀 뿌리도록 하고 SNS상에 그 당시 사고 영상 그 관련해서 과속 이라든지 네. 뭐 운전 조작의 실수로 보이는 사고 영상들을 집중적으로 흩뿌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뿌려놓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과속이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뿌리고 리트윗을 할 수 있도록 저 여론 부대 저 제 사국의 여론 부대 쪽에다가 자료를 던지고 돌리도록 하세요. 부장님, 저희 2차장에서 이미 다.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교량 건너편에 있는 중국의 CCTV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아 그랬어? CCTV의 영상을 이미 다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이 사고 난 차량의 블랙박스 내에서도 관련된 이 속도에 대한 자료들을 중국 공안으로부터 이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40km 시속 40km 규정이었다고 하는 그 도로에서 60에서 80km 이상의 그런 과속을 했다라는 내용도 이미 받았고요. 전반적인 사고를 당시 여행사 그리고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그렇게 좀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다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중국인 운전기사가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모든 탓은 그 중국인 기사한테로 돌려놓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여론 댓글들을 중국 안전의식 부재 내지는 어떤 운전기사의 그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실수 이런 쪽에 대한 여론들을 집중적으로 올려가지고 민심을 그쪽으로 위반하고 자료 우리 쪽에서 새나간 거 들키지 않도록 보안 철저히 하라고. 부장님 제가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여행은 아무래도 이번 연수는 이 여행사의 무리한 저가 경쟁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너무 저가의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정을 짜고 이 최소한 한 7박 8일 정도로 잡아야 되는 일정을 4박 5일 정도로 잡다 보니까 뭐 18시간 동안 912km를 강행군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여행 상품을 만든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사람 자네가 그러니까 화이트 요원으로 맨날 머물러 있는 거야. 어? 이 상품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겠냐고.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여행객을 모을 수 있는 애들 정도 되면 다 어느 정도 지방 관청이나 중앙 정부 안에 그 뒷배경이 있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우리 쪽하고 이렇게 연수가 장기적으로 맺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누군가하고 뒷선이 있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럼 그, 이미 부장님에서 쓰신 책에 나오는 관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런 관시가 없으면 일단 그 중국 여행 한국에 있는 여행객이 중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집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거기는 우리처럼 상업적인 그 여행사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국가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 공안이나 중국 군부가 연결돼 있는 여행사들하고 우리 쪽하고 조인이 된 거고 그 조인 관계에 반드시 또 우리 쪽에 어떤 VIP 인사가 껴 있을 건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면 어떻게 되나 이 사람아. 나중에 뒷뒷말 커지지. 그런 거는 그냥 싹 묻어버리고 그냥 안전관리 제대로 못한 탓으로 몰아붙이라고. 알았어? 국민안전기획부장 찌라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연관성 그리고 중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을 쓴 지가 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관심 가지고 꼭 읽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팔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수 나가는 것들 있잖아. 네. 네 전부 그 행자부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결제 한번 따로 올릴 수 있도록 체크하고 내보내. 이거 중국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내 집중적으로 보내는 거 이거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앞으로 모든 공무원 연수는 미국과 일본 쪽으로 어쨌거나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이 뭐 공무원들의 교육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한미동맹이나 앞으로 한일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노선으로서는 뭐 응당하지 않나. 그렇다고 일본의 야스쿠니 심사를 공무원들 한번 보내볼까요? 한번. 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방문 국가에 대한 그 좀 순환제 내지는 골고루 이 나라 저 나라 보내도록 하고 예산들 좀 그 높게끔 조금 더 높게 책정해가지고 부실한 여행이란 소리 듣지 않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특히 공무원 내부에서 그 내부 SNS망이나 내부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부실 연수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도록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전부 다 지우라고 그래. 이미 다 조치했습니다. 그래? 어쩐지 좀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더구만. 네. 하나같이 이 사람아 그래도 좀 골라서 한두 개 남겨놓고 지워야지. 그렇게 다 하나도 안 남기고 지우면 어떡하나.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미쳐. 예. 앞으로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 저희 요원을 시켜가지고 좀 올리겠습니다. 부장님을 비판하는 아 이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저희 부 어쨌거나 예 저희 VIP를 좀 비판하는 글 몇 개 올리고 좀 문제점 좀 삼겠습니다. 우리 VIP가 너무 듣기 싫은 소리 싫어하시니까 아예 게시판을 막아놓으니까 불통 이런 소리를 듣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모든 글을 실명 아이디로 올릴 수 있게끔 네. 조치하고 올라오고 나면 검열을 마친 후에 게시판에 게시가 되도록 홈페이지를 전부 고쳐. 저희는 이미 NIS 부서 내에서 자유 게시판을 올릴 때 실명과 더불어서 얼굴 사진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 부처에도 그런 식으로 게시판 운영 방침을 바꾸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유 게시판에 이 이름과 그리고 이제 직책 얼굴을 전부 다 게시할 수 있게끔. 아니 그건 자유 게시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 게시판이라는 건 누구나 부담 없이 자기의 생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의 1차장 예. 이름이 자유 게시판이야. 자유로운 게시판이 아니고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시신들은 전부 다 운구 됐나?
네, 현재 중상자분들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은 전부 다 이제 이송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연수를 통해서 그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 애도의 표시 그리고 뭐 그런 여론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도록 하고 현지 공안들하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지 공안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의 조사 결과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무리한 일정 그리고 버스 기사의 실수 안전 규정의 미비 설비의 부실 이런 쪽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을 좀 협조를 받도록 해. 거기 지금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관련 유가족 분들의 오열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방송으로 이제 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정부 내에서 책임지실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이런 사과 말씀이나 그런 좀 언질이 있으면 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할 나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이번 그 연수를 기획했던 그 행자부 쪽 관료들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그 자기 발뺌만 하고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행자부 연수였으니까 행자부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지방 공무원들이 연수다 보니까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 왜냐면 여기에 사과를 하는 순간 이 모든 사태를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지. 어떤 누가 됐더라도 책임지고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가 쉽게 나서질 않을 거라 말이지. 문제는 또 내년도에 공천이 또 걸려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그리고 이제 차기에 지자체 선거 일정이 또 걸려 있다 보니까 책임지실 만한 분들이 나서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 쪽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기는 좀 그런 입장이고 서로 알아서들 하겠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언론 프레임만 막아줘도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 담당 그 원장이 사망만 안 했으면 그 연수원장을 집중적으로 타깃을 잡아서 사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또 내부적인 어떤 규제를 좀 가했으면 되는 건데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공무원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저희는 뭐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그 지켜보고 관망하자고 지금 뭐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만큼 우리가 지금 한가한 입장이 아니잖아. 다른 사고도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지금 사고나 무슨 뭐 회항이나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거지? 최근 들어서 부산발 이 괌행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 착륙하는 도중에 활주로를 이탈하여서 좀 물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려 세 건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요 대통령 전용기가 문제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서는 저희 대한항공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대통령 전용기를 제작한 미국 보잉사의 문제로 밝혀져서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미국 보잉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또 입 맞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시아나 항공이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 좀 이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의 히로시마 편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국민안전기획부 차원에서 북계 대테러 가능성에 대한 이 전담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기들을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세월호 관련해서 관할을 하고 있다가 문제는 이것이 좀 상당 부분이 좀 드러나버리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이 비행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끔 확고한 초동 대응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국내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끼리 어찌 이렇게 막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국외에 가가지고 사고가 나면 더군다나 뭐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아볼 수 있는 단계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나는 그 재작년인가 아시아나항공 그 뉴욕 공항에 그 계기 이상으로 불시착해가지고 사망 사고 났던 거 기억나나? 네. 그 당시 일처리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 그게 이제 사실상 뉴욕 공항에 있는 관제 시스템의 문제였는데. 아, 더군다나 또 동맹국 미국이 네. 또.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그 항공감시국과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동체 이상, 그러니까 기체에서의 그 경보 시스템 이상까지 또 동시에 발견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그게 제대로 밝혀졌으면 뉴욕 공항하고 그 비행기 제조사 측하고 엄청난 크레임을 물어낼 뻔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부장님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입막음을 하셨군요. 뭐 꼭 입막음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조종사들 과실로 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그냥 서로 네. 윈윈하는 차원에서 과실을 좀 나눠 가지. 정말 대단한 애국적 소행이십니다. 이 사람이 소행이 뭐야? 업적이지.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항공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거기에 관한 원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나는 결론들이 조종사 과실 내지는 조종사의 어떤 실수 쪽으로 몰게 돼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네. 그 당시 해당 공항의 관제 시스템이나 기체 결함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외국 가서 우리나라 비행기의 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는 거기에 있단 말이야. 저기 이전에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부분은 이전 정부의 상황입니다. 지난 MB 정부에서 뭐 관련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거나 첫째도 한미동맹이고 둘째도 한미동맹인 입장이기 때문에 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겠다. 왜냐면은 저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전부 다 우리 안보동맹인 미국에서 제작한 그런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저희가 물론 이제 에어버스 비행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뭐 늦게 본다면 그런 비행기들도 전부 다 지난 6.25 동란 때 저희를 도와주었던 16개 연합국들의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다들 저희 자유대한의 안보를 위해서 다 이제 헌신했던 국가들이라 저희가 그런 동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비행 여객기가 이 사고가 나면 일반 승객들이 다치는 건데 여기에 예. 안보가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비행기 전투기도 아니고. 아니 저희 우리 국민안전기획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테러 전문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여객기에 지금 여행객들이 타고 있는데 무슨 만약에 국계 공작원이 지난 마유미 모르세요? 87년 칼기 폭파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뭐 안보고 이런 걸 떠나서 동체 문제가 있으면 동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뭐. 동체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네. 이것이 우리 국민 여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장님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 말이 원론적으로 옳다는 거 왜 모르나. 하지만 우리 국민안전기획부가 주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야. 네. 즉 국민이 쓸데없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비행기 타는 것을 주저하거나 우리의 비행기, 우리 국적기에 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길이야. 그렇죠. 기업에 대한 안전이 위협해지는 길이고 따라서 적절하게 정보를 차단할 건 차단하고 국익을 위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 이 국민안전기획부의 임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 바로 국민의 심리적 안전을 위한 부분도 있는 거고 이번에 그 조현아 부사장 그 미국에서 깽판 치고 올 때 우리 또 이미 첩보가 들어와 있었어요. 예. 그 양반 아버지가 그 IOC 위원 하려다가 이번에 그 좌절됐었잖아. 그것 때문에 이 친구의 술이 빡 돌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네. 그 안에서 갑질을 좀 했던 모양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돌리는 바람에 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 재판 한 1년 반 만에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500억 달러짜리 그 사무관 행정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련한 공항 사용에 관련한 어떤 규제나 또 무슨 그 우리 국적기에 관련한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요. 그 사람 하나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저지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국민들한테 보도되면 누가 우리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타겠나? 어?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의 좀 잘못된 실책 중에 하나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상한 무슨 뭐 이해할 수 없는 사회 봉사명령 이런 걸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비밀리에 조현아 부사장에 접근을 해서 국가안보 교육을 저희 국민안전기 보소속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왜 미국의 공항에서 그렇게 갑질을 부리는가에 대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국가안보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저는 조현아 부사장이 아니 근데 예. 이 국민 이미 이 사건은 널리 알려져 버렸는데 네. 국민들의 이 법감정 그리고 이 최근에 이 갑질 논란 이런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이번 이 좀 더 강한 처벌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아 저희는 조현아 부사장의 차후의 행보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 한진 그룹 내에서 조현아 부사장의 지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뭐 이제 관련된 직함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번 조현아가 영원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복귀돼가지고 이 경영 복귀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 국민안전기획부 차원에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확고한 한미동맹 의식을 철저하게 불어넣어주는 게 그 필요하지 부분은 자네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미 VIP하고 그 왕회장하고 어느 정도 딜이 이루어진 걸로 봐요. 미국에서 이게 새로 국적기 13대 정도를 구입하기로 했어. 새로 비행기를. 아, 그렇습니까? 그 비행기 그 이제 계약 구입액이 한 13조 원 가까운 돈이 될 것이고. 예. 그걸 대한항공에서 구입. 대한항공에서 구입할 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융자가 80% 이상 나가겠지. 그리고 이미 조영호 회장님께서 확고한 이 호국 안보 사상을 그리고 이제 계시는군요. 거기에서 늘 관례대로 뭐 네. 일정 부분 뭐 VIP 미국 계좌로 하든지 네. 현지 관리 계좌로 또 이렇게 애국 성금이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봐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조현아 부회장에 대한 거는 이미 그 조양호 회장님께서 확고한 이 투철한 안보 사상을 또 체현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더 이상 문제 삼지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그 부분은 뭐 집안은 내에서 해결하는 부분 윗선길이 다 그 정리가 된 문제라고 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인 언론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 시비 걸지 않도록 조금 컨트롤 해주는 AS는 필요할 것이고 자, 앞으로 이번에 대통령 사면 입고 난 후에는 모든 그 법정에서 벌금형 위주의 네. 형벌을 집중적으로 때릴 것이고 벌금을 완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벌금 완납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때리는 식으로 형이 이렇게 바뀌어 갈 거야. 그럼 저희도 이제 납세도 애국이다라는 식의 어떤 범국민 캠페인을 한번 조직해 볼까요? 이 국민들한테 이게 요즘 최근 들어 벌금형을 많이 때려놓으니까 이게 좀 노역형으로 그 벌금을 안 내고 몸으로 때우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런 비애국적인 소행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국고에 대한 그 이중고지 않습니까? 이중고가 생기는 노역을 해버리면 그 유치장 비용은 또 어떡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네. 벌금을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용자를 해줄 거야. 아니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돈이 없나요? 강남에 가면 전부 다 어떤 뭐 1류급 레스토랑 부장님 어제도 저랑 같이 또 이 사람이 예, 뭐 죄송합니다만 저 빼놓고 또 갔군요. 뭐 어쨌거나 업무상 예. 간 거야. 업무상 한 날 진짜 너무하네. 아니 그냥 그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네. 아 근데 이 차장님이 지금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서민들 살기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아니 뭐가 어려워? 뭐가? 아니 지하철 요금도 해봐요. 얼마 됩니까? 아니 이번에 최저임금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최저임금이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차명진 의원께서 예전에 전부 다 밝혀주셨어요.
최저임금만 가지고도 황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요. 참치 캔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전부 다 사가지고 그분이 하루 종일 얼마나 황제의 삶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 국회의원께서 몸소 그런 애국적 소행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일차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이차장. 네. 차의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병원 입원했어. 아, 그렇습니까? 어려운 시기야. 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지금 섣부르게 구속 수감 이런 것들 늘려봐야 괜히 교도행정에 있어서 부담만 주고 웬만한 범죄들은 그냥 전부 다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벌금 내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원칙으로 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돈만 있으면 크게 뭐 무슨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아주 뭐 풀려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그 아주 인류 악질적인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렇게 각자 자기 죄에 합당하는 벌금을 내고 그냥 죄를 용서받는 방식으로 아마 우리 법 집행이 좀 이렇게 선진화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 근데 이게 국민들이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돈 없는 사람한테 네. 정부가 장기로 벌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돈까지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벌금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구속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속자 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법무부에서 이야기되는 교정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재정이 또 윤택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범죄자가 줄어드는 것은 전부 다 우리 VIP의 치세의 결과이다. 살기정은 내놔라. 라는 식으로 우리 또 범죄율이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 아니겠어? 용박 어천가가 온누리에 떨칠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또 우리 국민안전기획부의 하나의 또 기획이 아닌가. 이거는 1타 3피의 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이 확실하게 잡혀져 가고 있고 또 그쪽으로 실무에 강한 총리가 일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잘 처리될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그 한화가 강세 아닌가. 올 여름에도 그 해외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해외여행을 나갈 건데 뭐 국적기 문제야 뭐 어느 정도 그 안전 문제 특히 조종사에 대한 과부하 문제가 걸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뭐 메뚜기도 한철 장사인데 뭐 하겠어? 뭐 이틀 3회씩 잠 자더라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송은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종사들 그 스케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잡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 내지는 지도를 했다 하는 정도의 그 지도 공문만 내려보내고 나중에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지도 공문을 보냈는데 정부에서 보냈는데 기업들이 자체적인 사정 내지는 뭐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이 각 항공사나 이런 쪽의 관계 기관들한테 이런 부분의 공문들을 미리 던져놓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부장님 그게 공문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항공사고의 70%가 기기결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조종사의 실수인데 조종사가 실수하는 주된 이유가 요즘 들어서는 조종사들이 다 이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기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근무 조건의 문제, 처우의 문제 이런 데서 오히려 원인을 최근 찾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일차장님 그게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심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 국위를 선양 자유대한의 국위를 선양한다는 그 긍지 높은 자부심은 어디 가고 처우를 이야기하다니요.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항공 사고라는 게 한 번 나면 크게 나는 거기 때문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승무원들에 대한 이 처우 관리 문제를 그냥 우리가 공문 하나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고 이 상당히 좀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나. 이게 그 내 전임자한테서도 물려받은 내용인데 대한민국은 이게 그 군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들 자체가 사실상 전시가 되면은 그 군용으로 이렇게 각출이 되게끔 돼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종사들의 수급이 대부분 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네. 퇴역을 한 그 파일럿이라든지 공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외부로 빠져 나오고 있는데 민간 항공 수요에 늘어나는 만큼 이 조종사 수요를 충분히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민간 대학이나 민간 교육기관에다가 이 조종사 양성에 대한 부분에 허가를 함부로 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또 외국인 조종사들을 자유롭게 불러들여서 쓰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하가 계속 차고 있는 부분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 뭐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조종 스케줄을 뭐 감안한다든지 각 항공사들 안에서 나름대로 자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항공사들도 뭐 최대한 있는 인력을 돌려 쓰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최근처럼 여행에 대한 그 수요가 확실히 높아지는 이런 시점에는 아무래도 조종사들에게 그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인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체킹을 해놓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또 정부의 관리 미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고는 각 항공사에다 해두는 걸로 치고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거는 기업의 내부 사정이나 뭐 경영 형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걸 하고 이게 행정부가 빠져나와서 관리 부서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핑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다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겠어? 저기 파일럿 수급이 문제가 된다면 이번 참에 아예 부기장제를 폐지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 전 세계에서도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미 일이고 이미 저희 뭐 지하철에서는 전부 다 1인이 운항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착화 되고 있고 심지어 대구에서는 무인 지하철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에 아직까지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NGO 단체들이 아주 날뛰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다 입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행기도 사실 뭐 지하철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비행기가 어떻게 지하철하고 다를 게 없냐는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십니까? 비행기도 날아가는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길로만 갑니다. 아니 지하철은 그 레일을 타고 그냥 가는 거지만 비행기는 공중을 그냥 공중에서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해보셨어요? 네,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는 공중에서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아들이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내가 그런 애들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하나씩 나눠줄까 하는 아이디어도 갖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아마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항공관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한국적 항공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인하대학교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게 또 부실로 꽉 나서 지금 덮고 있지 않는가. 최근에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항공 전문 인력 양성. 괜찮은데요. 그게 어차피 나중에 가게 되면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부서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도 전문가를 심어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군. 갑을전자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담하는 방식으로 부장님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영전하셔야지. 아 그런가? 그 부분은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다음에 방역 관련된 문제인데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안 가고 있는 데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번 메르스처럼 위험 전염병을 얼마 가지고 오거나 현지 풍토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각 출발하는 날에 관련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착실하게 주의 내지는 교육들은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홍콩 독감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의 메르스는 사실상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입막음한 결과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뭐 환자나 국민들의 의식상에서 메르스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부자님께서도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홍콩 독감입니다. 이미 홍콩 독감이 최근 3주 동안에 독감으로 6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미 홍콩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메르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홍콩 독감이 이번 휴가철 해외여행 이 전체 분위기를 맞이해서 국내로 반입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말이야. 메르스 그것도 뭐 한 명 반입돼가지고 지금 이게 뭐 30명이 훨씬 넘는 사망자를 냈고 15,000명 이상이 감염 의심을 받았었는데 현재 국내 그 여행객들에 대한 관리 조치가 발병 위험국에 대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예방 접종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조심해야 될 음식에 대한 간단한 뭐 질병이나 음식에 대한 정보 소개 차원에서만 그치고 있고 만일에 거기에서 중대한 질병을 옮겨서 들어왔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지. 이번 메르스 파동을 보더라도 사실상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저희 대한민국 보안이 완전히 뚫려버렸다. 그러면 그런 대책이 없는 조건에서 홍콩 독감이 지금 메르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위험한데 홍콩에 대한 여행 경고를 내린다거나 여행 금지 뭐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뜩이나 내수가 불안한 상황에 뭐 몇 달 동안 고생했던 이 관광업계나 여행업계 또 이런 그 운수업계들이 또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또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이 타격 자체가 단순한 우리 내수에 대한 부진도 올 수 있지만 또 이런 조치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은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똑같은 상황이거든. 강화를 하자고 하니 후환이 무섭고 안 하자고 하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 검역에 대한 시스템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할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지. 현실적으로 각 공항 안에서 뭐 열 검사 차단기라든지 간단한 형태의 감염 위험자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투자가 아직 그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이라 보건복지부로 그냥 떠넘겨서 당신들이 메르스 파동 때 어떻게 했냐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외교부나 또는 그 행정부 관련된 업무라고 이걸 또 이관을 받아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단 비용 요청과 함께 법안 마련을 준비를 해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각 항공사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육안으로 일단 검사를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여행지에 대한 그 방역 설문들을 좀 강화해서 받는 방식에 일단 그 좀 수습 대책 내지는 좀 사전 예방 대책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이번에 한번 메르스로 혼쭐이 났으니까 방역에 대한 국민적 의식은 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의외로 국민들이 자발적인 협조를 많이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가져볼 수 있긴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올해 무슨 예산을 반영하거나 행정을 집행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런 내용의 제안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이제 신청이 되고 확정이 돼서 이것이 집행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내년 중반기, 내년 4월, 6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두고 올 여름에 이런 사고가 없을 수 있기 위한 최대한의 그 대국민 홍보 그리고 뭐 항공사나 민간 업체들의 어떤 여행사들의 도움을 받은 설문이라든지 여행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장님 제가 이 대목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파동에서 이 삼성병원이 아주 그냥 국제적 망신을 당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병원 이사장을 보니까 아주 그냥 뭐 분을 사귀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던데, 이번 과정에 이 여름 시기에 홍콩 독감 관련한 방역 체계에서 삼성병원에 정권을 주고 삼성병원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들어올 수 있죠. 독감 감염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삼성이 해결했다. 아니 그러다가 메르스처럼 또 확산되면 어떡하려고 거기 실력을 한번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삼성병원 측에서 아주 그냥 도끼를 품고 있어요. 삼성의 기술력을 보십시오.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아니, 도끼만 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긍지는 삼성이 있어요. 삼성을 보시면 부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삼성의 일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을 믿고 삼성에다가 정권을 한번 적어놓은 게. 이차장님 장학금 좀 받았나 봐요? 너 오전에 삼성에서 사람 왔다 갔지 너? 제 이번에 좀 타워팰리스 자리를 좀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삼성 쪽에서 이번에도 방역에 대한 전권을 요구를 했었고, 앞으로 의료 민영화에 관련한 그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VIP 쪽하고도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너무 교반해요. 기본적인 준비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그 알량한 경험만을 놓고 전혀 다뤄보지 않은 분야에 대한 쪽을 세금을 지겠다, 또는 국가가 해야 될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식의 어떤 이런 방식의 태도는 이번 같은 또 큰 실수를 낳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우리가 그것들을 은폐해주고 또 덮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아니, 부장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그거는 저희가 돕는 게 아니라 언론이 돕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해서 돕지 언론이 저대로 돕나? 아니, 저희는 그냥 뭐 국가를 위해서 축성할 뿐이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시류와 어떤 그 최소한 민심에 대한 역풍을 맞지 않을 정도로 가야지, 지금 있는 선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덮어주려고 노력하다가는 우리 국민안전기획부의 존폐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우리는 국민들한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주는 업체라는 주고 있는 기관이라는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날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 일반 상식으로 어린애도 속일 수 없는 식의 날조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럼 우리 기관의 어떤 장기적인 생존과 어떤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도 냉철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현장 일선에다 얘기를 하라고. 아, 지난번 속보가 들어왔는데 5163 부대 그 해킹 툴 관련된 얘기가 지금 완전히 오픈이 돼가지고. 아, 이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친구들 하는 게 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국내에다가 그 저 서버를 놓지 말고 해외로 들고 나가라. 나중에 들켰을 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국정원 요원들도 옛날에는 궁채를 했는데 요새는 다 이게 선후배끼리 이거 말이야 서로 끌어다 대가지고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 얘네들의 질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아무튼 이번에 이 사건은 정말 어떻게 덮어야 될지 모르는 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돼가고 있거든. 현재 드러나 있는 사안만 갖고도 우리 해킹팀들이 했던 짓들이 대선 이후부터 지방선거 그리고 각종 여론 조작에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는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이게 국내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거를 덮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에 대한 위기 상황에 관한 대응 대책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관계, 경제계, 그리고 사법, 경찰이나
군 사이버 수사 조직까지도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끼리의 내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뭐 어떻게든 언론에 대응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닌가.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관련된 조사들을 집중적으로 좀 해올 수 있도록. 자, 오늘 회의 여기서 끝냅시다. 네.